안녕하세요. 하우투골프 이정은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퍼팅 거리감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퍼팅 거리감을 맞춘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아마 감각적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 감이라는 거는 왔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게 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거리감을 맞추는 방법, 제가 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리감을 잴 때 데이터와 감각적인 거 좀 같이 하는 편인데요. 일단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먼저 알려드리면 걸음수를 먼저 잽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한 일곱 걸음 정도 됐는데요. 일곱 걸음일 때 이제 스윙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스윙 크기로 거리 조절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스윙 크기로 할 때는 백스윙과 앞쪽 스트로크, 이 포워드 스트로크를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돼요. 1대1. 다만, 공의 위치가 중앙이 아니라 왼발 쪽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나는 똑같이 스트로크를 하더라도 앞쪽 스트로크가 조금 더 짧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백스트로크, 포워드스트로크를 똑같이 1대1로 만든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스윙 크기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탠스를 이렇게 딱 서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탠스에서 오른쪽 발꿈치, 이 오른쪽 새끼발가락 쪽 안, 이 안에서는 한 5m 안쪽은 다 이 안에서 해결을 하고요. 그 이상으로 거리가 넘어갔을 때는 스윙 크기가 이 바깥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1m 단위로 막 조금씩 커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감각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5m 단위로 나눴지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3m, 6m, 9m 이렇게 3m 단위로 좀 여러분들이 나눠서 스윙 크기를 만드셔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7m니까 저는 제 기준에는 그럼 이 오른쪽 새끼 발가락보다는 조금 더 스윙 크기를 크게 해야겠죠. 자, 일단은 한번 쳐볼게요. 네. 지금 거리감이 괜찮았는데 약간 짧았어요.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나는 그 스윙 크기로 거리 조절을 했는데 어느 그린에서는 짧고 어느 그린에서는 크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린마다 그 스피드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스윙 크기를 어떤 그린 스피드에 맞출 건지를 먼저 만드셔야 돼요. 스윙 크기를 제 스윙 크기는 거의 한 2.78 정도에 맞춰져 있는 스윙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린은 2.78보다 조금 느린 그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드실 때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쇼게임장이라든지 퍼팅 그린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시니까 라운드 가시는 날 조금 일찍 가셔서 그 연습 그린에서의 이 그린 스피드를 한번 물어보세요. 연습 그린에서의 그린 스피드 물어보고 그 스피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스윙 크기를 일단은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7m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7m면은 나는 새끼발가락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는 스윙 크기인데 해봤더니 짧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내 기준보다 조금 그린이 느리구나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제 기준은 뭐 한 8m 정도 되는 느낌으로 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쳐볼게요. 네. 지금 제가 스윙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했더니 거리감이 맞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스윙 크기로 여러분들이 거리 조절을 하되, 백스트로크와 포워드 스트로크를 1대1로 똑같이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그린마다 각자 다 그린 스피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기준이 되는 그린 스피드에 맞는 그 스윙 크기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연습을 하러 가시면 정말 좋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시면 연습 그린에서
라운드 나가시기 이전에 연습 그린에서의 그 스피드를 내 스피드로 일단 만드세요. 네.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짧고 길고에 따라서 조금씩 스윙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1대1인데 스윙 크기가 1대1인데 공의 위치가 왼발 쪽에 있다 보니까 포워드 스트로크가 조금 짧게 느껴지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스윙 크기로 여러분들이 거리 조절을 하실 때 스윙 리듬 템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정한 스윙 리듬 템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스윙 크기로 거리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빨라진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느려진다든지 이렇게 스윙의 리듬 템포가 조금 빠르고 느리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일정하게 거리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일정한 스윙과 리듬 템포를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정교하고 일관된 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퍼팅 거리감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퍼팅은 연습을 따로 하시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라운드 가시는 날 조금 일찍 도착하셔서 그 연습 그린의 그린 스피드를 물어보시고 그 스피드에 맞는 일단 나만의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그린의 스피드에 맞춰서 거리감을 조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